주차장 설치 조리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골목에 보기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네. 주차인 정말 심각하다고 네. 해야겠죠.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골목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송정동은 좁은 도로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서 송정동 97번지 일대 노후주택 4채를 매입하여 주차장 17면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 안전이나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정말 와닿았지만 주차장 확충에 관한 조례,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고요? 지금도 그 주차장 조례 개정을 네.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20대 이하 저층 주거지든 블록 단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네. 주차장 부분에서 구원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추구했는데 사실 주택을 여러 채를 매입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화곡동도 SOC 사업으로 약 20억 희망기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동에도 소규모 주차장을 했듯이 주택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블록 단위로 꼭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주차장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조금 완만하게 되지는 아직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나 보람됐던 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 저층 주거지다 보니까 수혜가 5번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제품,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특정한 전자제품 회사를 근무를 했었죠. 네네. 그 회사에 그 지인에게 이야기를 부탁을 해서 그때 전자제품을 우리 집 앞 그 놀이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정비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도 함께 이렇게 해줘가지고 같이 가야죠. 해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정말 뜨거운 환영을 받은 적이 있고 경인고속도로 재물포도로 지하화를 주민들과 함께 극렬하게 서울시 요구한 덕분에 23년 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조성되면 아주 그 강서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동에 신월동 쪽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가는 실정인데 상당히 그 지나가는 길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들어서고 까치산역이 지금 출입구가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많은 운동을 통해서 좋은 효과의 시너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의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도시 계획에서 이제 도시 안전위원회로 갔거든요. 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완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네. 지금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을 투입을 시켜서 네. 소음 피해를 조금 다소나마 네. 최소화시켜 보려고 좀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지난 의정 활동을 점수로 환산을 한다면 본인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점수를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공약을 했고 네. 서울시에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일은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 네. 제 자신에게 과감하게 준다면 지금 120점을 내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건 거의 몇 점이요? 120점. 120점! 네. 오늘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20점.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이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120점. 네. 야, 지금 현재 출연하셨던 분들 가운데 의정활동 점수 지금 1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위가 지금 100점 계시고요. 3위가 이제 99점 계시고. 참 많은 일을 열심히 했었다라고 저희 자신이 자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 놓지 않고 더더욱도 네. 열심히 할 겁니다. 좋습니다.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많은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상에 네. 너무 제가 반하고 네. 인동초라는 부분에 정말 맞다라고 저는 또 보는 네. 정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내일 한 가지만 보더라도 IMF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네. 전 국민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그렇죠. 네, 잘 헤쳐나갔던 네, 거죠. 네. 대단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케이, 상구라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 서울 시민이 바라는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빨리 접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를 성사시키고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윤택한 삶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네. 가장 강서구에 지금 필요한 사항은 또한 재산권 침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강서 국민들에게 보호도제한 완화가 네.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제도 보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님하고도 많은 담소를 나누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의견을 좀 모았던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박상구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뭔가를 하고자 했고 이룰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부담을 느낍니다. 더더욱 강서구와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올립니다. 좋습니다. 아,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떠올려도 박상구 시의원, 그래, 상구라면 오케이라는 어떤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네. 상구라면 하면 이 카메라 보시고 오케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구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박상구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